벤츠 S63 AMG 포매틱 플러스 모델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PPF 필름 시공을 의뢰해 주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을 수입, 유통, 그리고 시공, 그리고 시공 교육까지 하고 있는 샵이죠. 나노퓨전 PPF 필름 취급점, 시공점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나노퓨전 PPF 필름을 시공 또는 취급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 본점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클래스 전체 시공 중에 본네트 PPF 필름이 시공이 되었는데 본네트 PPF 필름 시공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다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우편집으로 본네트 전체 시공하는 장면을 저희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린 거예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F 시공 전문점이라고 하는 샵들이 많은데 결정적으로 시공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시공하고 난 차량들을 보면은 이런 끝부분들이 있죠. 이런 끝부분들에 막 지렁이 자국이 많아요. 지렁이 자국.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지렁이 자국 없이 깨끗하게 시공이 돼야 되는데 지렁이 자국이 이 끝부분에 많습니다. 시공대에서 이렇게 오는 차량들을 보면은 막 이런데 지렁이 자국이 많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시공이 돼야 되는데 지렁이 자국. 지렁이 자국은 지렁이 자국이 많다. 사실 뭐 한두 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렁이 자국이 엄청 많다. 그러면 작업을 정말 못하는 거예요. 필름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막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이 깨끗하게 나와줘야 돼요. 끝부분에. 자, 이제 시공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나노퓨전 PPF 필름의 이 장점 중에 하나가 편리한 시공성. 시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을 시공했을 때 깨끗하게 시공이 나올 뿐더러 퀄리티 있는 시공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본네트 PPF 필름이 시공이 되었고 이제 한 5mm 정도 여유를 주고 커팅한 다음에 전부 다 안쪽으로 말아 넣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트렁크에도 PPF 필름이 올라졌고 시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윗면 그리고 아랫면까지 기역자죠. 기역자 모양으로 한판으로 시공이 돼요. 한판으로.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엠블럼, 트렁크에 있는 엠블럼을 모두 탈거를 하고 시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엠블럼을 붙여줍니다. 사실 초보자들은 트렁크 이렇게 한판으로 시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시공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끝부분에 막 지렁이 자국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지렁이 자국 하나 없이 깔끔한 시공을 하고 있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이제 아펜다 부분이고요. 아펜다 PPF 필름이 지금 올려진 상태입니다. 자, 아직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모든 부위는 필름이 올려지고 나머지 이 부분을 전부 다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어가지고 최대한 시공에 흔적이 없게끔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어 부분은 가장 시공이 쉽죠. 이 도어는 PPF 시공뿐만 아니라 뭐 랩핑부터 해서 뭐 모든 시공이 가장 쉽습니다. 너무나 판판하기 때문에 시공이 쉽죠. 지금 시공이 모두 끝난 상태예요. 전체 PPF 시공을 할 때 지금 보시는 대로 도어 손잡이, 도어 캐치, 손잡이를 빼고는 탈거를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탈거하지 않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S63 AMG 흰 색깔이죠. 자, PPF 필름이 시공을 하고 난 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변색이에요. 근데 검은색 차량들은 변색이 와도 크게 티가 많이 안 나는데 흰색 차량들은 변색이 좀만 와도 바로 티가 납니다. 특히 이제 전체 시공을 이렇게 하는 거 외에 뭐 예를 들어 프론트 패키지를 했다, 부분적으로 시공을 했다 했을 때 원래 도장면하고 PPF 시공한 부분이 색깔 차이가 나게 되면 굉장히 추잡스럽게 되죠. 그래서 흰색 차량들 전체 시공을 하든 부분 시공을 하든 이 흰색 차량들은 변색이 없는 필름으로 하시는 게 최고예요. 자, 변색이 없는 PPF 필름 나노퓨전 지금 시공되고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은 변색, 황변에 대한 워런티 7년짜리 필름이에요.
뒤핸다 부분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뒤핸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필러로 이어져서 자 A필러까지 이렇게 한 살로 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살로 시공해야만이 시공했을 때 티가 안 나요. 근데 가끔 이제 필름을 좀 아낀다고 자, 이쪽에서 필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서 여기랑 여기를 나눠가지고 잘라서 시공하는 것들도 있는데 필름은 좀 아낄 수 있지만은 이제 시공 후에 굉장히 좀 추잡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살로 시공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전체 PPF 루프 제외한 금액 640만원이고 저희가 현재 100만원 프로모션 해가지고 540만원까지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작업시간은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차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필름을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 넣어가지고 마감을 해도 들뜨지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노피전 PPF 필름은 필름이 두 겹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본드층 그리고 필름층 끝입니다. 탑 코트층이 없어요. 세 겹짜리로 필름이 아니에요. 두 겹짜리 필름이고 요즘에 더 안 좋은 필름들 뭐 네 겹, 다섯 겹짜리 필름도 있어요. 그런 필름들은 여러 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필름을 안으로 말게 되면은 필름이 다시 뻣뻣해가지고 원상복귀하려는 힘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필름을 말아놨을 때 다 들뜹니다. 필름이 좀 들뜬다 하는 필름들은 전부 다 세 겹 이상 되는 필름이에요. 여러 겹으로 PPF를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기술력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좋은 필름은 아니에요. 여러 겹으로 만들면. 그래서 지금 나노피전 PPF 필름처럼 두 겹으로 만들어진 본드층과 그 다음에 우레탄층 안에다가 이 탑코트층 대신에 나노융합 방식으로 탑코트층에 들어가는 이 원료를 나노융합 방식으로 합쳐서 두 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계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편리한 시공이 가능하고 필름 표면에 이물질, 오염물질 이런 게 이제 고착이 안 되고 흡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황변, 변색에 굉장히 강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PPF 필름이 변색이 오고 황변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여러 겹으로 방금 만든다고 했잖아요. PPF 필름을 그 필름을 만들 때 여러 겹으로 만들려면은 그 겹쳐질 때 어떻게 알겠어요? 안에 본드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겹쳐지겠죠. 그 안에 있는 본드가 변색이 되면서 황변이 오는 거예요. 필름 자체적으로 변색이 오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본드층에서 황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겹으로 만들어질수록 본드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색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진 필름이 안 좋은 필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노피전 PPF 필름은 두 겹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범퍼 PPF 시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S63 AMG 앞범퍼는 상당히 모양이 이렇게 어려운 모양은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모양이죠. 상당히 작업이 편한 이런 모양입니다. 자, 앞범퍼 PPF 시공되는 과정 편집 없이 저희가 이렇게 시공해서 올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앞범퍼 시공되는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범퍼 전체적으로 시공이 다 끝났어요. 이제 끝부분 마무리만 하면 끝납니다. 자, 끝부분을 안쪽으로 다 말아 넣어서 마무리만 해주면 끝납니다. 사이드미러도 한 판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판으로 시공이 되었어요. 아, 사이드미러 시공하는 방법도 저희가 따로 올려드렸죠. 지금 오른쪽 상단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사이드미러는 어떻게 시공되는지 이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매일매일 타시면서 어떤 오염물질이 내 차에 묻을지 몰라요. 특히나 여름철에 뭐 주행하면은 아시겠지만 뭐 날파리 엄청나게 터지죠. 이 날파리 터진 거 이런 것들이 필름에 박히지가 않아요. 그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필름. 시중에 PPF 필름 중에서 100개 중에 99개에는 날파리나 이런 터진 것들이 다 필름에 박혀버립니다. 방치하면 박혀버리는데 저희 나노피전 PPF 필름은 박히지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장점이죠.
뒷범퍼도 PPF 필름 시공이 지금 끝난 상태인데요. 지금 뒷범퍼 같은 경우는 이 센서, 여기 보시면 이런 센서. 센서가 이 범퍼랑 같은 라인에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센서면은 한 살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센서가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지 들어가 있지 않고 범퍼하고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PPF를 한 살로 시공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끔 이제 센서에 한 살로 시공하면은 이 감지 센서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센서에 필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까이 완전히 붙어 있으면 감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만약에 필름이 떠 있다, 이 센서에서 약간이라도 떠 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오감지가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면 감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앞범퍼의 센서인데, 측면 쪽에 보시면은 센서의 측면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센서가. 그래서 이 센서는 이 센서 모양에 맞게 필름을 동그랗게 이쁘게 이렇게 커팅을 해서 시공을 합니다. 앞범퍼랑 해도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면이 똑같죠, 범퍼랑 면이. 그래서 이제 한 살로 필름이 시공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측면 쪽은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필름을 따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벤치 63 AMG 전체 PPF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 퓨전 필름으로 이제 모든 부위에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이거는 나 이 차에 필름 PPF 시공했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고퀄리티 작업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자 여름철에 주행을 하시면서 자 이 앞부분 본네트, 앞범퍼, 헤드라이트, 뭐 사이드미러, 그 다음에 여기 A필러 뭐 이런 등등 이 날파리가 터졌을 때 정말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냥 물티슈 하나만 있어도 제거가 가능해요. 만약에 날파리가 터지고 한 달 두 달이 방치를 했다가 세차를 해도 날파리가 필름 표면에 터진 자국이 전혀 박히지가 않는 이 필름이 바로 이 나노퓨전 전체 PPF 시공이에요. 자 모든 시공이 끝났고 뭐 일일이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이 퀄리티들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A필러 라인이고요. 필러 이 끝부분에서 커팅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아주 안쪽까지 필름을 이렇게 말아 넣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본네트면 본네트, 앞범퍼, 휀다 이런 이 사이사이 라인들에다 전부 다 필름을 다 말아 넣어요. 범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도어 이쪽 두어 전부 다 안으로 말아 넣어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이 차에 PPF 시공했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퀄리티 시공을 하고 있는 브리지 코리아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군데 매장이 있습니다. 1688-2526으로 전화 걸으셔가지고 무료 전화니까요 문의 상담 예약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탈거했던 모든 엠블럼들은 다시 제자리에 장착을 해줬습니다. 필름을 시공하고 필름 위에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된 흔적이 전혀 없이 작업이 완성되었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